그것을 예. 비동으로 어떻게 피하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느냐, 뭐 이런 것들을 방장님 진짜 사람 나 진짜 이 한남들 틈에서 너무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 존나 그래 진짜로. 안녕하세요. 아, 저기 죄송한데 여기 다 나가주세요. 제재자니까. 네. 아, 누나. 네. 감당되세요? 아, 감당됩니다. 저분 햄버거 몇개 먹냐 물어보니까 진. 그 초고도 비만인 여성분을 가지고 조리돌림하면서 네. 여러분들 하는 짓이 진짜 한남이 따로 없네요. 아, 아니, 제재자라니까 왜 그러세요? 이 더러운 한남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쪽은 할까요? 뭐 155cm에 87kg, 그게 뭐가요? 몸무게가 남분들보다 좀더 나갈 수 있죠? 좀더 아니에요. 많이죠. 와, 방장 근데 어그로 개잘 끄네. 여기 뭐 155, 87kg 여자 좋아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방장님. 와이서 들어온 게 군. 방장님. 아닌가? 말씀하세요. 방장님, 진짜 사람, 나 진짜 이 한남들 틈에서 너무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한국 남자 대표로. 미친 사과를. 아, 저 새끼 저 뭐야. 새끼 사과드린다고요, 방장님. 음성어 내린다. 정말 무슨 사과를 입이 됐을 때 드립니까? 사과를 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아니, 사과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사과드릴게요. 지금도 이렇게 웃고 떠들고 즐기면서 155cm에 87kg 여자라고 이렇게 조리돌림하는 이 한남들. 정말, 정말 청소해버리고 싶네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고요. 어떻게 좀 마음이 좀 풀리셨어요? 뭐라는 아니요. 마음이 안 풀려요? 에. 아, 진짜 마음 아프네. 님들 왜 그러세요? 미친 아니, 새끼야, 이거. 살이 좀 쪘다고 해도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존나 진지하다. 야, 예? 저 새끼 저 여자 잘 꼬시네. 아니, 진지한 게 아니고, 지금 울잖아요. 아이. 아, 방금 울어요? 눈에서, 사례 들려주지. 울잖아요. 눈에서, 육수 뿜고 있잖아! 아, 좋았어요. 눈에서, 돼지 육수가 흐르고 있잖아! 인천 나흘이 아, 예. 말씀하세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잖아요. 알라요? 멈춰 예, 수고하세요. 예. 광장의 권력으로 내릴 수도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빠지라 말아요. 알려 주시라고요. 그쪽이 무슨 권한으로 저한테 빠지라 말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BJ 물티슈님. 네네. BJ세요? BJ 맞습니다, 예. 아, 방송 근데 중이세요? 방 인원수는 왜 늘리세요? 아, 방 인원수에 자꾸 들어오시길래. 왜 토크온 방 인원수가 님 방송 인원수보다 더 많아요? 뭐 때문에? 제일 웃긴 강태였어. 최근에 가장 웃긴 강태였어. 이 사람들은 가끔씩 팩트는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겠네요. 팩트 좀 자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제할게요. 예. 판제 남기랑 내로 안녕하세요. 살인자랑 오라 좀 내려주세요. 나을님 왜 다시 일단 들어오세요? 편의성님부터 내리시죠. 그 방장님. 전기님 그 레이드나 뛰세요 던파. 네, 뛰고 왔고요. 아, 님 전공이에요? 전 직업이 던파 레이드. 잠깐만요, 방장님. 야, 왔고요. 오랜만에 방송 나왔으니. 방장님. 왜요? 왜요? 저는 방장의 방장 인천 나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방에선 좀 떠버리 새끼들이 좀 보이는데 네. 예, 척살령을 빨리 네.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논팽이 좀 사살해 주세요. 네. 일단 한채 남기네요. 그것도 존나 오랜만이야. 저는 다 품고 가고 싶은 방장님. 사람으로서 네. 님이 왜 나은 뭘 품어요? 님 여기 얼굴 공개방인데 저희 단톡방 있거든요. 예. 거기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아, 여기서 침묵질까지? 정말 침묵질 추하네요, 하고 있는데 님들. 남자다님. 네네네.
왜 페북 친구 43명이니까 어떻게든 여기 토콘에서 페북 친구 늘리시려고 발악을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라도 친구를 만들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네, 죄송해요. 세상은 굉장히 네, 넓고 네, 죄송합니다. 네, 님이란 저기 남이라는 글자에서 점 하나만 네, 지우면 님이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근데 진짜 그 초라한 본인들의 어떤 현실을 같은 네, 사람들끼리 소외된 사람들끼리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안 하면은 극단적인 사람이... 극단적인 예로 님이 네, 죽으면 장례식장에 누구 오겠어요? 그러니까 가족 네 명밖에 안 와요. 네, 남자라니. 가족 두 명이에요. 랜선 타고 토크온으로 장례식장 입장할 거예요? 아 그건 아니죠. 아니죠. 네. 분향소는 누가 팔 거예요? 남자다 권이 없을까요, 맞죠? 분양소는 솔직히 서든어택 카테고리에 파실 건가요? 방장님, 방장님. 네네. 아니, 방장님 말고요. 아씨, 알았어. 강자님. 네. 강장님은 네, 어떻게 말을 잘하세요? 잘 안 잘하는데요? 말 잘하시는데요? 어, 님보다 말을 잘한다기보다는 토크온에서 이제... 말하는 연습 몇 시간씩 연습하고 계세요? 사람들이랑 말싸우면서? 어, 연습이 아니라 수많은 산전수전을 겪었죠. 어떤 산전수전을 겪었어요? 오랑우탄과 자주 싸우다 보면은 대하는 법을 알잖아요. 사는 곳이 뭐 똥을 던졌을 때 예, 똥을 어떻게 피하고 축창으로 찔러 죽이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서 어떻게 배워 네, 똥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똥이 똥이 네, 되고 비료가 나는, 되기도 하는데 님은 그냥 네, 똥이에요. 남자다님 같은 아무도 김팔원숭이가 동물원 네, 탈출을 했다. 전 죽창 두 개 들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퓨마 뉴스 보고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네. 일단 지금 이 방에서 이제 남자다님이 호상 탈출 신지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신고해서 말아주세요. 다시 갇히긴 했습니다. 님은 퓨마도 아닌데 왜 갇혀 계세요? 네. 몰라요. 저 원숭이 그냥 콩벌레잖아요. 남자다님이 이 방에 거의 사도세자세요. 왜 지며느리가 되셨어요? 왜 벽돌 뒤에 숨어 계세요? 아니 나은이 아 뭐지? 그냥 와서 방어도 있고요. 너무 좋아요 나은님. 예 닥치세요. 방장님. 아 씨발 새끼야 좀 훈훈하게 말하는데 왜 지랄인데. 야 저놈의 분노조절장애 좀 어떻게 안 되나? 분노조절장애 터졌네요. 강퇴하시죠. 아 죄송합니다. 제 안에 다른 인격이 있어가지고. 내가 봤을 때 그냥 전형적인 강약 약강이에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토크온에서만 터져요. 왜 그놈의 분노 학교에서 안 터지죠? 예? 왜 학교에서 기모으고 계세요? 왜 학교에서 자리야 방벽 쓰고 계시냐고요? 그래서 왜 안방에 와가지고 자리야 방벽 궁을 쓰세요? 예? 왜 그걸 터뜨리시냐고요? 참동이 갑자기 왜 약자 앞에서 풀리시는지 참 안타깝군요. 벌개지셔가지고 방장님. 예? 어, 왜 나는 남친이 없을까 이렇게 해놓은 게 굉장히 전형적인 그 목소리도 어리신 것 같아. 어리시죠? 25이세요? 아니요, 저 안 어린데요. 아, 25 정도 처먹었으면은 알지 않아요? 네. 예, 아시잖아요. 혹시 네, 방장님이 생긴 게 뭐 뭘 닮으셨나요? 아, 제가 바닥을 쓸었어요, 얼굴이. 방파 그 시야 바닥을 쓸었대. 그래, 로봇 청소기세요?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아. 전파 고블린 닮으셨어요? 아니, 진짜로 못 사귀어, 25 먹고 못 사귀어 봤다고요? 네. 혹시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보다 못생겼나요? 그게 뭔데? 그 있잖아, 약간. 존나 부자연스럽고 기괴한 그 로봇. 아. 어, 그래요. 되게 아... 안타까운. 근데 그렇다고 해서 토크온에서 남자친구를 구하는 건 조금 위험해요. 남친을 구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 마치 교도소에 가가지고 사진을 봤는데 다 잘생겼어요. 마치 교도소에서 남친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도소. 예. 교도소. 왜 청송교도소에서 자꾸 그 남친을 구하세요? 아 제가 랜선 남친을 여기서 구하려고요. 랜선 남친이요? 네. 아. 근데 크아에서 이미 구하셨잖아요. 크아요? 네. 제가 안타깝게도 크아 아이디가 없어요. 왜 헤네시스에서 물풍선... 안 구하세요? 왜 크아에서 물풍선 사기당하고 접으셨어요? 아, 물풍선이라뇨. 네, 경험담이고요. 제가 물풍선 살 돈이 있어요. 아이고. 좀 레벨 높으신 분이 샀었는데, 지금 장비 다 벗으면은 돈 준다고 해서 장비 다 벗었는데 장비 다 먹어버리고. 근데 우리 방장님 조금 네, 그 죄송한데 이제 여염은 아닌데 좀 조심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저요? 예예. 부장님이 예. 굉장히 좀 할리우드 마인드세요. 아, 왜냐면은 약간 좀 아메리칸 마인드신가요? 네, 예. 약간 좀 많이 개방돼 있으시거든요. 사기고프님 네. 키랑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150에다가 저 40이요. 150에 44요. 150에 44. 150이면 거의 요정이시네요. 네. 아, 많이 크게 하시네. 거의 고블린이시죠. 아, 덩크슛 한번 때려도 되나요? 아닙니다. 그거 좀 킥 148 되거든요. 아, 저 아니 근데 키 작은 인간... 여자들의 목소리가 딱 나오네, 진짜. 약간 목소리가 그 굉장히 하이톤이고 애기 목소리 나는 게 벤도 그러거든요. 가수 벤? 네. 예, 140 몇인가 긴데 님은 그보다 조금 더 큰데 목소리가 완전 어 애기시네요. 148이에요? 예, 148이에요. 100 아무튼 100 몇이에요? 140 몇이에요? 100 몇이에요? 초등학생 아닌가요, 그럼? 그렇죠. 거의 그 정도라고 보면 볼 수 있죠. 어. 근데 강장님이 키는 벤이신데 이제 약간 마인드는 약간 좀 디젤 번천이에요. 와, 재미없어요. 약간 이국주 같은 마인드인가요? 죄송한데 가리비님 아가리 닥쳐주세요. 뭐 디젤 번천이에요. 예. 좀 끼지 마세요. 예.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좀 공격적이시네요. 아, 나 들어왔다. 에휴. 두 개 먹고 폐혈증 걸리셨나? 저기 이 방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도 얘기를 안 하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관객이 많다는 거예요. 왜 자꾸 따라들어갖고 말도 못하고 병신같이. 아니 그 노래킹님 계속 쪽지로 자기 자리 좀 만들어달라고 해서. 근데 방장님. 네. 키 얘기하니까 되게 이성적인 매력이 떨어져가지고 저희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예. 네, 예, 예. 아니면 무릎에다가 그 철심을 박을 생각 없으신가요? 아 그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수술비 개비싸. 해봤자 벼룩이라고. 잠시만요. 지금 어떤... 시간에 PC방에 있는 저기 간디 같은 비폭력. 메롱이네, 메롱 간디. 부잣집 벨 소리 난다. 부잣집 대문. 강장님 벨소리 박아봤자. 부잣집 대문 벨소리 나네. 딴데 초대할게요. 예. 네. 아 들어가세요. 마지막에 뭐야 코트님 질방구 질방구 뭐냐고. 아 왜 부잣집 그 대문 벨소리 그래요. 아 이래 이지라 이래요. 예.